오늘 오전 대구의 고층 아파트에서도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주민 9명이 구조되고 20여 명은 스스로 대피했는데요. 대피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 덕분에 큰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시뻘건 화염과 함께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전 9시쯤. 뒷 발코니에서 곰탕을 끓이다 부탄가스가 폭발해 불이 난 걸로 추정됩니다. 불이 난 동 복도입니다. 바닥에는 곳곳에 재와 함께 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매캐한 냄새도 심하게 나는 상황입니다. 고층에다 연기가 확산돼 자칫 큰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주민들의 침착한 대처가 빛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20여 명은 물에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대피했습니다. 마스크는 제가 스스로 이제 집에서 들고 나갈 때 끼고 내려왔었어요. 실내에서 구조된 주민 9명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막고 화장실로 대피해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익혀둔 대피 요령대로 행동한 겁니다. 안방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이불하고 수건에 물을 묻혀가지고 수건으로는 입을 막고 나머지 수건들하고 이불로는 왼쪽을 막고. 아파트 화재 시 외부 대피로를 이용할 수 없다면 경량 칸막이와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실내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장실로 대피 후 젖은 수건 등으로 출입구를 막고 119로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합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